아, 긴장. 졸았어. 긴장돼. 받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더운 날씨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KBO 중단되고 나서 시청이 연패 정립이 중단된 상태인데 KBO 했으면 무조건 맞췄지. 무조건 맞췄지. 오늘 저희 차량도 지금 준비시켜놨거든요. 역시 오 벤츠 큰 거 막 2층짜리만한 그런 거지? 내 개인 뭐 차 온다는데 막 뭐 자전거 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어디로 가는데? 가까운데? 말을 안 해줘 항상. 어? 온 것 같다. 이건가? 아, 이거 아니구나. 어? 느낌 이상한데? 뭐야? 왜 문이 왜 열려? 하시죠, 위원님. 나 도박에 문제 없어. 나 상담 안 받아도 된다고. 이거 뭐 카지노 가는 거야? 요즘 도박은 픽업돼 주네. 도박하라고. 그럼 뒤에 분 카지노 딜러? 어. 그럼 앞에 분은 환전수? 제가 그 심현재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토킹도 좋아하고. 아. 그리고 하나 이겼지. 찐팬이어가지고. 아. 도박 좋아하시네. 하나 좋아하시니까. 저기 하나 계실 때도 그런 응원하셨대요. 아. 진짜 도박하셨네. 아. 하나 때 뭐 나쁘지 않았죠. 열심히 던졌죠. 그때도 사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박이었어. 내 인생 가장 큰 도박. FA? FA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 이후로 다른 선수들이 용기를 많이 내서 설레를 되게 잘 내주신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형님 지금 연행대 가시는 거라니까. 경찰서 가죠. 그러지 마라. 경기 일으킨다나. 왜 차를 검은색으로 했어요? 무섭게 도박 뭐 하고 지금 연행되는 것 같잖아. 왠지 나의 도박은 야구밖에 없었어. 야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나의 도박이야. 이번에 그 은퇴 선수 심청 위원 아니냐고. 심지어 우리 엄마도 전화 왔어. 너 아니냐고. 기사가 그렇게 하나 넥센 은퇴 선수 이름 LG. 그러니까 막 거기 마당발에 씨 누가 봐도 나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길래 너 아니야. 아니라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야 뉴스 나오는데 실루엣이 딱 넌데 이런 거야. 부모님이 이게 말이 돼? 아 배고파. 거기 밥 있어요? 돈 잃은 사람들 밥 안 줘요? 위원님 연행 되면 원래 설렁탕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연행 아직 된 적이 없는데. 그 1화부터 제가 지금 저기 동물원 가야 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의 이제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라고 해서 도박을 더 증가 더 자주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바람 부는 방향 따라서 배팅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게 승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죠. 아. 이분 무서운 분이네. 아이들 전력 분석을 하고 있네. 사무실이 뭐 지하에 있고 이러지 않죠? 아, 네. 아주 밝은 곳에 있어요. 지하에 뭐 몽둥이 누구 몇 명 서 있고 뭐. 이거 어디야? 어? 중국? 서울역 있는데 아니야? 도박해서 망한 사람들이 서울역에 많아서. 아 드디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살벌한 곳은 아닌 것 같아. 들어가시죠. 뭐 소환조사 막 이런 느낌 나는데. 이거는 해야지. 뭐 코딱지만큼 나와. 도박의 빛을 희망의 빛으로. 아. 해밀터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 즉 이거는 배팅을 크게 한 뒤에 웃는 얼굴. 이 해석인가? 여기에서 그런 말 해도 맞아 죽겠는데. 조용히 해야지. 오 굉장히 쾌적한데?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편하게 앉으시죠. 네.
심수창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스타가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과찬하십니다. 네. 저는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창모 상담사라고 하고요. 네. 네. 혹시 뭐 오늘 여기 어떤 좀 계기로 방문을 하셨을까요? 아, 사실은 네. 스태프들한테 끌려왔는데요. 끌려왔구나. 뭔지 모르고 끌려왔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 네. 승부 조작도 있었고 그렇죠. 뭐 도박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뭐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고요? 저도 뭐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좀. 그래요. 근데 솔직히 도박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도박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맞죠? 없죠. 네. 저는 인생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저도 인생이 도박을 생각하는데 네. 하지만 또 너무 무리한 도박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적당히 짚어보고 도박 문제에 좀 위험군인지 아닌지 선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먼저 한번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귀하는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다. 본인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도박을 한 적이 있냐? 네, 이걸 기준으로. 있죠. 역시 얼굴만큼 마음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나의 마음을 아직 벌거벗기는 느낌,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주식? 주식 코인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주식. 중요해. 귀하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이거 있죠. 다 누구나 뭐 만회하려고 하지. 있지. 귀하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인가. 왜 이렇게 빌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귀하는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포함하고 건강에서 무게. 있죠. 돌연사 활동했죠. 도박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럼 외쳐서 그냥 편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솔직해야 되죠? 네네. 이게 왜 긴장되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잘 간단히 끝났어요? 네. 여기 보면 네, 1점, 7점, 토탈 13점이 나오셨어요. 네. 여기 27점 만점인데 우리가 이제 8점 이상이면 보통 이제 문제성 도박이다. 도박의 상당히 위험한 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보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중독 여부를 체크해보는 그런 검사인데. 아, 중독이요?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아, 이건 아니야. 네.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도박을 함. 손실 쫓아가. 네. 쫓아가야지. 쫓아갑니다. 네. 요거 이제 저희가 보니까 3개 체크하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DSM-5라고 하고 해서 요건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건데 네. 요 9개 문항 중에서 4개 이상 예라고 대답하면 저희가 중독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이제 3개를 답하셨어요. 네. 근데 뭐 중독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 여기 선별검사 보면 이미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도박은 어떤 종류를 좀 하시나요? 저요? 로또. 로또.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도 지금 토토 이제 네. 하고 이제 주식도 해봤고. 네네. 룰렛도 해봤고. 거의 중독자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파생코도 해봐. 주식을 제가 야구 그만두고. 야구 선수로서 돈벌이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좀 야구 그만두면서 했는데 이게 손실이 이제 나니까 이제 좀 대출이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실행에 옮기셨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는 적정 수익 뭐 이런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 계속 마이너스여가지고 그 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그걸 만회하려고 물타기를 네, 여기 이렇게 체크하셨잖아요. 물타기를 하다가요 거의 쓰나미에 휩쓸려 지나갔죠 제가. 제가 경험해 보면 저도 뭐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도박만큼 재밌고 짜릿한 게 없잖아요. 근데 도박 이제, 해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해봤죠. 네. 바카라 하시나요? 블랙잭 하시나요? 다른 거 한 번 정도 해봤는데
재미로 얻고자 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토토 하신 분들이 토토를 하면서 돈을 따려고 하거든요. 저 따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중독으로 하는 이제 지름길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10만 원으로 따서 100만 원을 10배짜리 맞췄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와 너무 좋다 그랬는데 도박 DNA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씨 100만 원 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수창대 뭐 스테일리 이렇게 그죠? 뭐 했다 보면 누가 봐도 스테일리가 이길 것 같은데 어? 배당이 1.4예요 그럼 여기 단폴더에다가 천만 원씩 까는 거예요. 어.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 근데 저희 의원님은 약간 그런 생각 하시는 좀.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니까 토토창을 보니까 아직 이제 시장치가 본격적으로 토토 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아 대 LG. 네. 열심히 분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열심히 하죠. 야 우영아 한번 막아주라라고 했는데 이 스포츠 도박의 최고의 그거는 내가 분석한 대로 경기 결과가 그대로 나와주면 세상에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 그럼 뭐냐면 내 자존감이 쫙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분석하면 저는 다 맞힐 자신이 있었거든요. 못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 폴더를 배팅을 하잖아요. 그거 한 번 딱 맞춰본 경우를 하면 경기 수가 점점 줄고요. 대신 배팅액이 점점 올라가고 커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4개를 맞추고 한 경기가 9회 말에 역전을 당해. 그럼 이거 뭐라고 해도 틀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거의 다 맞췄었는데 내 기억에는 이미 그 경기가 맞은 경기로 나왔어요. 맞아요. 니어미스라고 하는 그 효과라고 하는데 니어믹스요? 니어미스. 니어미스. 아. 그 극장골이나 아니면 9회 말 역전 이런 게 많이 경험할수록 그런 비합리적 신념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근데 다행히 수창 씨는 아직 못 맞춰봐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게 도박 DNA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그렇죠. 뭐 주변에 누가 돈 빌려달라 이런 일단 90%는 도박이 있었죠. 이번 얼마 전에도 또 하면 낯섰고 레전드의 투수가 정말 좀 안타까운 제 동기예요. 아 그래요? 동기고 뭐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뭐 친하긴 한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도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갔을 때 네. 계속 뭔가를 만회해야 되고 빚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불씨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걷잡을 수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할 때 제일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도박 중독의 끝은 정말 비참한 말로니까 늪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방송에서도 그런 거 자주 얘기해 주셨으면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는 전도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제가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신도 늘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먼저 그게 돼야 되니까 예, 그건 자신이 조금 없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비롯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유, 감사했습니다. 여기 도박 문제 관리센터 네. 1336 1로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돈 잃으면은 여기 아, 지금 돈 잃어서 죽겠는데 이게 한 20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희가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지는 20만 원 안 메꿔주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 1336이라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박 문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따 위원님이 한번 일일 전화 상담사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촉이 좋은데 저를 따라 한번 배팅해 보실래요? 원금은 보장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헬프라인 상담사 심수창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 긴장 전화 왔어. 긴장돼 받아 안녕하세요. 헬프라인 상담사 심수창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셔서 혹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잃었는데 네. 아 혼자 못 끊어
모르고 이런저런 뭐 해봐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좀 많이 또 우울하고 힘들어졌겠네요. 도박을 혹시 하신 종류가 혹시 합법인지 불법인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예전에는 배트맨이라고 하죠. 그거로 스포츠 토토를 했었고요. 불법 도박까지 손을 댔습니다. 혹시 도박을 한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한 10년 됐네요. 어, 몇 년이요? 10년. 10년이요? 아, 그러면 도박으로 인한 채무 규모도 좀 어느 정도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1억 정도. 얼마요? 예, 1억 원. 1억이요? 예. 와, 굉장히 좀 많이 하셨네요. 예,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잃고 나서 뭐 부모님한테도 말도 못 하겠고 저도 뭐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셔서 정식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제가 불법 도박을 해서 혹시 경찰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건 지금 염려가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상담 선생님 아까 성함이 네. 제가 알고 있는 18년패한 야구선수 심수창이랑 똑같은데요. 네. 저 18년패한 뭐 심수창 상담사 맞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이전에 그 네. 심수창님 그 선수 하실 때 네. 연패하시길래 제가 나오는 경기에 지인들은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 해도 제가 하지 않고 폐에 걸었다가 제가 좀 뭐 좀 땄거든요. 아, 네. 아, 예. 그 덕분에 아, 이게 만나면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덕분에. 아, 그때 제가 또 생명의 은인이 됐네요. 제가 살렸네요. 아, 예, 예. 근데 그때 잃었으면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한턱 쏘기는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네. 돈 받아서 네. 예, 회복하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식사 감사합니다. 항상 꼬박 챙겨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분 나 지금 뼈 때렸어 나중에. 오! 야, 이러려고 날 데리고 왔구만. 와. 나한테 전화한 사람 누구야? 나한테 전화한 사람 누구냐고. 너무 웃겼어. 고맙습니다.